하나님과 연결이 됐다는 얘기입니다. 하나님과 깊은 결속이 일어났습니다. 단순한 연결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결속이 일어났습니다. 그리스도 안에서.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,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한 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보시는 것처럼 나를 보신다는 것입니다.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. 내 하나님을 찬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끝나고 갑니다. 주제에 대해서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생각이나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좋겠고,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각기 종류대로 다 만드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정말 그 당시에 각기 다른 종류가 얼마나 될까?